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2가 어제 부산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지스타에는 넥슨과 넷마블, 위메이드, 크래프톤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사들이 대거 참석을 한 가운데 공개된 주요 신작만 16개가 넘는데요. 게임주들 반등의 서막을 알리는 걸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개최가 된 지금 지스타입니다. 역대 최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정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3년 만에 오프라인 네. 개최가 제대로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정말로 몇 시간씩 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막 진짜 맛집이요? 이런 개념으로 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아쉬운 것도 있죠. 신작들을 한 16개 정도 이제 참가하는 곳들에서 출시를 하는데 이게 글쎄요 소개를 하는 게임들의 면면이 그렇게 대박을 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약간은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43개국에서 거의 1,000개사 정도가 참여하고 부스 수가 무려 한 3,000개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금 오프라인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게임사들, 업체들 전부 다 칼을 갈고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이 일정에 있어서 게임주들이 좀 탄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중국입니다. 맞아요. 중국이 지금 그동안의 외자 판호를 작년 6월 이후로 꽝꽝 닫아놨어요. 그냥 아예 허가 내주지 않겠다라고 했고 자국의 텐센트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거 게임 같은 것들 정식적인 아편이야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엄청난 규제를 공산당 차원에서 해버렸던 거죠. 하지만 지금 경제가 많이 둔화가 되어가고 있고 침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각 산업의 분야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중국 관련 게임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 상한가로 지금 올라선 모습이고 엠게임 그리고 플레이비드와 같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게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그럼 중국발 호재 그리고 지스타라는 그러한 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게임주 이제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룸투코리아 점상 들어갔죠. 네.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도 28%대 이게 이제 중국과 조금 연관이 있긴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그간 조용했을 때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끌어올렸던 대형 게임주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은 NC소프트 네. 그동안에 굉장히 상승파를 잘 만들어왔죠. 이거 외국인의 지속적인 수급으로 만들어진 파동이었어요. 리니지라는 IP도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P2E 게임에서는 위메이드라는 기업에 한 발 뒤졌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리니지 IP가 견제하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독보적인 예전처럼 매출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게임이 카카오 게이지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나오면은 1위 네. 매출을 리니지가 결코 뺏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들이 감지가 되면서 1위를 뺏기고 물론 다시 차지하긴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예전에 리니지의 독보적인 명성을 조금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만드는 그런 순위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2% 빠지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가 2.5%, 네,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3.3%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컴투스는 이 FTX 지금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필이면 또 코인을 상장을 했어요. 얼마 전에요. 그렇다 보니까 충격을 크게 받고 52주 신저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게임컴 이런 쇼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 물론 있긴 하지만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작 대형 게임주들은 오늘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신작이 지금 네. 어쨌든 지스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다 할 게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옥석 가리기는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 우리가 CPI 지수가 꺾인 거 확인하고 네. 기술주 이런 것들, 고PER 성장주 잠깐 반짝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전부 다 소비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원하는 소비를 막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연준 고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연설들을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물론 금리 인상의 네. 속도를 조절을 할 수는 있겠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피벗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아직까지 여전히 금리 인상은 네.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네.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죠. 재계약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을 사서 네.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일어날 수 있는 장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중에서 탑픽, 옥석가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 네오이즈. 네, 제가 게임주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종목을 최근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이미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했는데 이게 MMORPG라던가 모바일 쪽이 아니었어요. 콘솔. 콘솔 게임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네. 유럽이라던가 북미 그리고 일본 이런 쪽들에서 콘솔 게임의 마니아층이 형성이 되고 그런 쪽들에서 내놓는 게임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들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세계 3대 게임쇼에서 일단은 피의 거짓이라는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3관왕을 차지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최소 250만 장 이상 내년에 출시됩니다. 네. 판매가 될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좀 높게 잡으시는 분들은 그 훨씬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 이게 출시가 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는 게 연간으로 10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그쪽에서 수익성이 좋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입소문 타면서 마니아층들의 콘솔 게임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반다이 남코라는 쪽 일본 게임사인데 거기에서도 게임스컴에서 4관왕을 했던 게임을 출시하면서 기록적인 판매를 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런 마니아층들은 사실상 경제 여건 어렵고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네.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안정적인 웹보드 게임의 매출이 바탕이 되고 있고 네. 거기다 더불어서 신작 피의 거짓의 매출도 기대해볼 수 있는 네오위즈를 저는 좀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핫픽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잡아볼까요? 네, 최근에 조금 흐름이 굉장히 네.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 매수는 현재가부터 한 3만 6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8천 원 정도로 1차적으로 잡은 이후에 판매량 체크하면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